피곤하다. 야, 그럴 때 운동을 해야 된다. 에이, 봐봐라. 내가 맨손 체조를 약간 변형을 했거든. 요래가 요래 요래 반박자 빠르지? 이게 부부 여행사의 맨손 체조다. 씨, 여행사의 맨손 체조가 왜 필요한데? 야, 저번에 준수랑 찍은 영상 생각해봐라. 어떻게든 도움 되는 거라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약하신 김서연님? 여기, 여기. 야, 역시 저분들이 우리 고객님들이 맞았네. 한눈에 알아봤지? 네, 맞습니다. 저희가 부부 여행사 부부 트래블 에이전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친구들끼리 우정여행 겸 제가 인플루언서라서 워케이션 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뭐시기요? 아, 워케이션? 저만 믿으세요. 오빠, 저 인플루언서인데 협찬은 없어요? 네? 인플루언서요? 아니요. 저희는 그 협찬이 없습니다. 협찬이 없어요. 뭐, 들어가시죠. 예. 네. 와, 나 진짜 와보고 싶었는데 여기. 지민이 촬영인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아이돌이야. 왜? 예쁜 거 좋잖아. 여기 사진도 잘 나올 것 같은데? 뭐, 예쁘긴 하네. 그러면 나 여기서 사진 찍어줘. 자격증 있는 제가 찍어드리죠. 잘생긴 오빠가 잘 찍어드리세요. 에?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원피스 맞춰 입으니까 잘 나왔다. 그치? 그렇네. 내가 준 거니까 나한테 감사해라. 그래, 고맙다, 고마워. 근데 그거 어차피 협찬이야. 알고 있어. 와, 이 와중에 사진 올라오네. 야, 넌 언제부터 팔로우했냐? 난 왜 저 두 사람 불길한 기분이 들까? 여기다, 여기! 지민이 있던 곳!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오긴 하겠네. 여기 서봐. 내가 예쁘게 찍어줄게. 인스타 감성 떠오르면서. 인스타 감성 좀 그만 찾아. 그게 아니라. 아, 그... 지영 씨가 여길 제일 오고 싶어 하셨는데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지영이가 BTS 지민 오빠 워낙 광팬이라서. 아, 그러면 이번엔 서현 씨가 지영 씨 잘 찍어 주셔야죠. 화이팅! 야, 봐봐. 방송 옮길 때마다 한 100장은 찍는 것 같은데? 인플루언서잖아. 저렇게라도 찍어야지 한 장이라도 건지는 거지. 팔로워가 몇인데? 30. 30? 그럼 우리도 살짝 홍보해달라고 해볼까? 야, 협찬해달라고 하는 애들이 퍽이나 해주겠다. 광고비 달라고 할걸? 야, 최지영! 그거 아직 안 찍은 거잖아. 아, 미안, 몰랐어. 내가 먹으라고 하면 그때 먹어, 알았어? 이제 먹어도 돼?
너 지금 한숨 쉬었어? 아니야, 그냥 숨 쉰 거야. 대우 너랑 같이 여행하는 게 아닌데. 어쩌냐? 와, 오늘 손님들마다 왜 이러냐? 여행사에 맡긴 거 아니야? 와, 이러나 진짜. 아, 오는 사람마다 막 드라마를 찍네.